이렇게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마는 이 본문에 나오시는 이 나오는 장면은 참 희한한 장면입니다. 암소 두 마리가 이제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그 수레 위에는 법궤가 실려져 있고요. 그 법궤 옆에는 많은 또 금은 보석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자꾸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울면서 뒤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마리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어미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젖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그 송아지들을 울음소리 들어가면서 이 수레를 끌고 있기 때문에 참 처량한 모습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물건을 실은 수레는 누군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들이 자기가 뭐 길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이 곱비를 잡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해서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게 보통인데 이 두 마리 소는 인도하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발을 착착 맞춰가면서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희한한 장면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전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 사무엘상 6장을 보셨습니다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그들은 비밀병기를 꺼내게 되죠.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의 상징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앞세웠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많은 백성들은 이 법궤의 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앞에 나올 때에 블레셋은 너무나 두려워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의 더 큰 참패였습니다. 더 많은 병사가 죽임을 당했고 이제 법궤까지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법궤를 앞세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전쟁에서 실패했는가? 본문 성경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했고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의 두 아들들은 세상이 없는 불량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의무는 한다고 하지만은 타락하고 죄를 일삼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만 앞세운다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떠났다. 법궤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이없이 포로가 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승리의 보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어떤 헌신을 했다고 해서 늘 백전백승의 승리의 보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죄악을 짊어지고 회개치 않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었고 그의 헌신은 헛된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는 아무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를테면 주일날 힘든 가운데 교회를 나왔어요. 몸도 아픈데 막 억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이 아픈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나왔다고. 여러분, 예배 나오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예배 안 나오면 벌을 주시고 그런 외형적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가고 싶지만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6개월째 1년째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보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냐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지 상벌로 공로로 죄에서 바로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은 정말 참혹했을 것이고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 앞에 이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것도 신상 바로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하는 자랑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전이 신상이 넘어졌는데 마치 포로처럼 코를 땅바닥에 대고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우연히 벌어진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신상을 세웁니다. 다음날 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두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목까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땅에 각종 독종과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궤를 여기다 모신 이유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방으로 자꾸 옮겨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옮겨가는 지방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블레셋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살만하면 또 풀어주지 않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완전히 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어서 비로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포로들처럼 이 법궤가 포로로 와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이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애굽처럼 망하겠다. 그래도 참 지혜롭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낼까 연구하죠. 그래서 새로 수레를 새 걸로 딱 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금으로 만든 이 재앙을 상징하는 독종을 또 상징하는 그런 재앙의 상징의 금붙이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방백들의 숫자만큼 넣습니다. 그리고 속건 제사를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하여 우리 신전 앞에 놓은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내는데 말이죠. 너무나 희한한 방법으로 보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제안은 지금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죠. 분명히 수레에 넣었으면 사람이 끄는 사람이 이 유다 땅으로 끌고 가서 이 법궤를 인수인계 받고 돌아오는 것이 일반일 텐데 한 번도 멍에를 메워지 못한 소를 택합니다. 멍에를 메워본 소는 능숙하게 이 수레를 끌겠죠.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메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레를 이끄는 게 굉장히 서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를 택합니다. 젖이 나는. 여러분 이 모성의 본능이 얼마나 강합니까? 송아지를 두고 어떻게 그 먼 곳으로 스스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끄는 사람들이 없이 자기 발로 간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짝을 지었는데 두 마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끄는 사람도 없는데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없이 이 블레셋 땅에서 그 먼 이 벳세메스 유다 땅까지 국경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 황당한 일을 그들은 기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에 만일 쾌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을 막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란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정말 이 소들이 울면서 발 맞춰서 이끄는 자도 없이 벳세메스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법궤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벳세메스로 이 수레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각자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꼭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큰 인생을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의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명의 길은, 사명자의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눈물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어미소들이 뒤에서 울고 있는 송아지들을 그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벳세메스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요. 저번에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영상을 좀 봤는데요.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늪에서 악어들이 팍 덤벼드는데 아프리카 사냥이 있는데 새끼가 물을 차마 못 빠져나가요. 너무 느려가지고 뭐 악어들이 막 수없이 많은 악어떼가 막 달려오는데 어디서 나타난지 그 어미 사냥이 자기 새끼 앞을 딱 가로막고 서버립니다. 그래서 악어들이 덮쳐서 막 자기를 물어뜯고 죽이는 순간에 새끼를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밖에 있던 안전한 곳에 있었던 어미가 달려들어와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정말 이 모성애 본동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울고 있는 송아지를 두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장 7절에 보니까 멍에를 메워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젖먹는 송아지를 막 강제로 떼어가지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송아지들이 자꾸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0절에는 송아지들은 집에 가둬버렸어요. 못 나오게. 자꾸 뛰쳐나오고 어미한테 오니까 딱 가둬서 우리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때에 눈물 없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눈물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참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기도 제목 써내라면 일본이 하나같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써냅니다. 평범한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기도 제목 써내라면 1번이 좋은 대학이에요. 2번이 친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화해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거. 2번이 아버지, 엄마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기는 뭔지도 모르지만 집에 남겨둔 송아지처럼 울고 있는 거죠. 애어른이 되어서 동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애가 더 우선이지. 주의 일이 무슨 우선이냐. 야, 그래도 정말 내가 가정을 위해서 먼저 결혼신하고 내가 내 사업을 먼저 챙기고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지. 내가 주의 일이라고 이런 걸 대평했던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투자였다는 사실을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들,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우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2절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소가 울었어요. 왜 웁니까? 송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성모 목사님 얘기를 참 드렸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시죠.
이분이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닌데 평양에서 한 6살 때부터 근교에서 사셨으니까 평양이 고향인 분입니다. 그가 이제 집회를 전국을 또 만주까지 가서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비보를 듣고 고향 땅에 평양까지 오게 됐는데 일정이 하루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만주교회에 집회가 바로 다음날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루 만에 하루 동안만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차표 다 해놓고 가장 먼저 그 어린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흥회를 늘 다니시니까 어린 딸들을 그냥 집에 남의 집에 맡겼어요. 남의 집에 맡겼는데 마침 딸들을 어린 딸을 만나러 가니까 아주 온기도 없는 냉방에서 애들이 배급을 탄 이 쌀을 가지고 잘 빠서 죽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떠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양발은 다 헤어져 있고 신발은 뒤축이 없어서 구멍이 나 있고 누가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 가지고 너무 처량하게 사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이 딸들이 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너무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가지고 전보를 치기로 해요. 전보를 치면서 이제 만주교회에다가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장례식도 있고 딸들도 좀 돌봐야 되니까 제가 며칠 좀 늦추면 안 되겠습니까? 전보를 치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를 생각하라. 송아지들이 울었지만 사명 따라갔던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를 생각해라. 이 말씀이 강력하게 자신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만주교회 집회를 가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딸들이 어느새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역전에 나와서 아빠 안녕히 가시라고 막 손 흔드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이 침체,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집회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딸들이 모시고 밖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말씀, 나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다, 하나님이 내 딸들을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계속 선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은 찬송가 158장을 지으신 분이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급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다 자식들을 다 내팽겨치고 신학교 들어가고 선교사 가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 어떤 주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눈물을 흘려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졌을 때 주님의 사명을 붙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의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와 우리 자녀를 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받은 사명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명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것이 있고 손해본 것이 있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만 하다가 힘들면 내팽겨치고 내가 먼저지 하신 분들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 한번 감당해보는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명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똑바로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갑니다. 인도자가 없는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두 소가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앉아있는 게 신기하신 분 있죠?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 분 있을 거예요.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했고 박해했고 또 그렇게 미워하진 않더라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녀, 나는 안 다녀, 이런 그냥 그렇게 방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꿈이냐 생시냐, 이 모습을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창피해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 안 믿던 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더 놀라운 기적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예배하는 자의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인생은 다 벳세메스로 가는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소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다 수레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지금 수레에 뭐 실으면서 끌고 가고 있어요. 힘겹게 때로는 눈물 흘리며 내 목표를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내 수레에는 내가 실은 것들만 실려 있어요. 뭘 실었겠습니까? 내 인생의 자랑거리들, 재물들, 어떤 분은 학위패, 어떤 분은 큰 집들, 어떤 분은 영광스러운 권력들, 명예스러운 권력들이 잔뜩 실려져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존경받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실어놨어요. 자랑거리들을 실어놨어요. 그걸 싣고 막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들을 실으셨네요. 정말 인생의 대단한 업적들을 이끌고 가시네요. 으쓱거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수레를 가지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주님이 이제 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어, 내가 필요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건 가지고 들어가도 돼 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금은보석이겠습니까? 우리 학위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단한 업적들이겠습니까? 주님은 조금 더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세상 살면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너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 사명의 열매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그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들이 쌓여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 전도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득 쌓여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눈물 흘리면서 희생해서 그 희생의 열매들이, 백배로 거두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안에 가득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내 수레에 뭐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정말 열심히 밤도 낮도 모르고 손끝이 다르도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 나라 딱 입구에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쌓여있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허전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들이 우리 수레에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살 때는 그 수레에 있는 것들로 평가합니다. 어떤 분은 많은 물질과 명예 권세가 있으니까 부러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 저도 저렇게 좋은 것들을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역전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생의 회의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의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합니다. 살아서 무엇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호흡기 꽂고 있고요. 그냥 연명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몸은 건강해 보이지만 영혼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 수레에 담긴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담겨진 거룩한 영혼의 이 수레에 담긴 것들은 우리 인생을 가치롭게 하고 또 열심히 달려갈 목표를 주고 주님 나라 갈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만만한 신앙생활의 역조건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귀찮다고 무겁다고 하나하나 빼내버렸던 사명들을 다시 한번 우리 수레에 가득 담아서 저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에 자랑스럽게 입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늘 힘듭니다. 늘 피곤합니다. 늘 쫓기는 인생 삽니다. 그런데 사명을 싣고 가는 인생은 늘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짐이냐? 주님의 짐이지. 목욕탕에 빠진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웃으니까 웃어라, 내 아들 죽냐? 네 아들 죽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웃긴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보고 있다.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만났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너무 긴장된 삶을 살고 힘들어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무 민망하더래요. 처음에는 처음 간 거니까. 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정신과 상담 받으러 오는 게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잘 안 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아주 웃었다는 표정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들 많이 와요. 목사님 처음 온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제 환자 중에 상당히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이 주어집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세요. 주일날 여러분 짐들을 다 맡겨버리고 건강하게 나가세요 하는데 목사님들조차 수많은 공황장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정신과 상담하고 정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가 그냥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똑바로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똑바로 가야 할 길, 그 목표, 벳세메스라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쭉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 소가요, 한 마리가 만약에 다른 마음을 품었으면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풀을 먹어야 돼, 나는 새끼들한테 돌아가야 돼, 나는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돼, 난 싫어 했으면 이 두 마리 소가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사명감당을 꼭 협력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교회의 연합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가족이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고 협력해서 주의를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 축제 같은 큰 일들 할 때도 왜 생각이 다 없겠습니까? 내 고집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의 일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겁니다. 신기한 건요, 김지수사님, 박지수사님, 이지수사님 다 개성 충만이야. 정말 다 달라. 어쩌면 그렇게 달라 다를 수가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협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절할 정도라니까요. 어떻게 그 일을 같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같이 놓으면 맨날 싸울 것 같은데 주의 일을 하더라고. 실제로 싸워요. 맨날 싸우는데 정치 얘기할 때 눈이 새빨개져서 싸우고 뭐 남편들 얘기하면서 흉보고 막 싸우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의를 할 때 보니까 떡볶이 같이 하고 있고요. 둘이 나가서 전도지 같이 들고 나가고 있더라.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이니까 사명이니까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옛날에 말이 많았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요즘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들이 다 어디 갔냐? 신기하잖아요. 그 말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에 갔대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말들이 많아요. 여전도에도 말이 많고요. 식당 가도 말이 많고. 뭔 일을 하려면 말들이 그렇게 많이 설쳐되는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말들만 남았어. 그냥 교회 와서 상처 입는 게 뭐예요? 말 때문에 상처 입어요. 이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마귀 역사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말 다르고 내가 고집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없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 올 때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입을 뻥끗 열면 우리 교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닐 겁니다. 참 뭐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등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죄악과 싸우고 있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또 견디고 또 견디는 이유는 주님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다 보면 주님 나라 갈 때 할렐루야 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인생을 정말 고달프게 힘든 인생이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가 되십시오.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양보하십시오. 부부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이면 한 마음이 되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되지 마시고 주의 일이면 하나가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일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되면 주님 그 부부를 화목하게 하실 것이고 주의 일 때문에 성도가 하나가 되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 딱 들어가서 세상에 이렇게 천지 만물 속에서 각각의 인종들이 모였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 세상에서 제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집단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진짜 목사님들 고집이 많고요. 생각이 하나가 다 너무나 자기 개성들이 강해가지고요.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면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러게요. 여러분 교회도 개성 충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전부 개성이 충만해.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죠? 중국집 가서 7분 갔는데 7가지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다 취향도 달라, 생각도 달라. 그런데 주의를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건 기적이에요. 어린이 축제하는데 착착착착 나사 부풍 돌아가듯이 해서 1,000명이 가서 봉사해서 그 일들을 해낸다는 게, 4만 명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형교회에서 수만 명 모이는 대면교회에서 우리 교회 탐방도 와서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희생하고 참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주의 일이니까. 내가 당신보다 못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요. 더 많은 거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참아주는 거예요. 왜? 주의 일 잘 되게 하려고. 이것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생했다고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했다고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상한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물질을 다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보장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려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보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이 소들이 이 송아지 울음소리를 다 뒤로 하고 두 소가 발을 맞춰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왔어요. 유다 땅 국경에 있는 벳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 환영식이 열어지고, 아이고 고생했다, 이제 염을 좀 먹고 좀 쉬어라, 너는 평생 일하지 않는 소로 우리가 잘 보살펴, 야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우리에게 가져주는 천사 같은 선물이구나 하고 영광을 올릴 줄 알았는데, 그 수레나무 수레 바퀴를 빼고 수레를 쪼개서 뗄감으로 삼아서 자기들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치네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죽도록 고생해서 새끼들 다 띄워놓고 복귀를 갖다 줬더니 우리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논 팔고 밥 팔고 정말 고생고생해서 애들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놔서 그럴듯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고생은 내 때에 조카다 하면서 다 고생 짊어졌어요. 그럼 그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그 어려울 때 그 희생했던 부모님 은혜 제대로 다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세대가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희생했고 저렇게 희생했고 정말 내가 죽도 못 먹으면서 너는 밥을 먹였고 나는 옷도 못 입으면서 너는 학교 교복을 사서 입혔고 대학 등록금만 해도 논밭도 팔았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공양하지 않냐, 서럽다, 섭섭하다 말하는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식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 내게 맡겨주신 내 자식은 내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희생한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사명 감당한다고 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찬양대도 하고, 사명 감당한다고 교사도 하고, 사명 감당한다고 집사 직분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한다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나한테 뭐라고 섭섭한 소리 하면 더러워서 못하겠네, 내가 괜히 이 말 들으려고 내가 뭐하러 해, 버려버립니다.
그건 사명이 아니잖아요. 사명, 여러분 자식이 뭐라고 나한테 섭섭했는데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명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섭섭해도 내게 맡겨주신 것을 놓지 않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사명 너무 쉽게 얘기해요. 사명, 사명. 사명이라고 해외 나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서 좋은 선교지가 안 나와가지고 30년째 선교사 준비만 하고 있는 분 봤어요. 그럼 사명은 좋은 땅, 나쁜 땅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70명 목회하는 목사인데 저 후배 목사와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꼭 만나고 싶었어요. 지금 300명 있는 교회에서 저 청빙이 왔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가는 것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또 그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 같아서 또 아닌 것 같고 제가 정말 헷갈립니다. 어떻게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큰 교회 간다고 해서 작은 교회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큰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 가야 된다. 내 자신은 나 조그만 교회가 나 의로운 목사 될래 하면 교만이라는 거죠. 반대로 조그만 교회라고 안 가면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머물라는 곳에 머무는 것이 사명이지. 내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작은 교회 가고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하게 주님의 주신 사명의 십자가 한번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도 스스로 지실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넘어지면서도 매달리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소들 같았어요. 자기가 번제가 될 그 땔감을 끌고 갔어요. 자기가 끌고 간 수레가 자기를 태울 땔감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불사르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천국 문턱에서 정말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싣고 가다가 정작 주님 천국 통과할 때는 빈 술에 끌고 들어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명예, 가치로운 것들, 부귀 영화, 권력들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는 영화로웠지만 하나님 나라 경계선에서 다 버리고 갈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그 성령의 열매들, 사명 감당한 열매들을 잔뜩 끌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성공자들을 되어서 상급 주시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은요, 이 단지가 있어요. 천국에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요,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고 빌라 단지가 있고 산동네가 있어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좋은, 가장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모두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집을 향해서 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심하며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저
주께서 아시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너무나 한 많고 아프고 기나긴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외롭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 힘이 들지만, 우리 수레 속에 실려진 것들이 온통 세상의 것들이라면 오늘 그것이 볼 수 있었다면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주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사명의 법궤를 싣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아버지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서 서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다툴도 있지만, 주님의 주신 사명이라면 보조를 마치고 발을 맞춰서 눈물 흘리면서 울음소리 들어가면서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사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수레를 끌고 가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수레에 무엇이 실려져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내 싫은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 곳에 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다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수레에 실린 것들을 보실 때 과연 무엇을 실었는지, 하나님의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었을 텐데, 모든 인생에게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명은 어디 갔는지 없고, 사명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명을 위해 울어본 적도 없고, 그 사명을 위해 희생해본 적도 없고, 그 사명을 때문에 알아바쳐본 적도 없고, 그 사명 때문에 오해를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과연 사명이라고 말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울면서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참으면서 가는 사명의 길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베는 시온성,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는 아버지 집까지 사명의 수레를 끌고 묵묵하게 베세메스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남김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원천 가족들에게 오늘 귀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산 인생이 최고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수레에 무엇을 싣고 열심히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사명을 싣고 가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교훈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도, 서러워도, 힘들어도, 여러 손해가 있어도 묵묵히 벳세메스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원천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뵈니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같으십니다. 아멘. 남자인데 암소라 그래서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나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심하시는 무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